자,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이제 경찰 1회, 자, 쌤하고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실제 시험보다 약간 어려운 거, 자, 반 문제나 한 문제 정도 어려운 게, 좋은 모의고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우리도 뭐, 왕창 어렵게 낼 수가 있죠. 경관 수준이나 경관보다 더 어렵게 낼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직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약간, 자기 어떤 직렬의 시험보다 약간 좀더 어려운 거, 한 문제나 반 문제 정도 더 어려운 게 이게 좀 맞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문제 의식 속에서 이제 지금 모의고사 10회를 갈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시자고요. 이제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노란색 구간에 있어야 되겠죠. 진짜 미니멈 노란색 구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남경 준비하시는 분들도 뭐, 솔직히, 1년 이상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 노란색 구간이 있어야 되고, 파란색 구간에 뭐, 남경 초시생들이 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남경, 그러니까 경찰직 공부를 한 1년 이상 했는데, 요 파란색 구간에 있다. 요거는 뭐, 조금 솔직히,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 다음 이제, 이 정도 무난한 난이도. 올해 경찰 1차나, 그 다음 이제 작년 경찰 2차 수준의 아주 무난한 난이도인데, 이 정도 문제를 뭐 75점 이하를 받는다. 이건 뭐 솔직히 똥오줌을, 구별을 못하는 거죠. 뭐 이런 분들은, 다른 3법이 아무리 잘돼 있어도 솔직히 한국사 때문이라도, 이게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내일, 그러니까 오늘 오후 5시까지 지금 이제 1시간 정도 남았는데, 정답 제출자들을 보니까 한 2,700명? 3,000명은 좀안 되겠더라고요. 자, 이 정도 중에서 이제 뭐, 아마 보니까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2. 그다음 이제 기타 직렬 준비하시는데 그냥, 뭐, 좀 이렇게 좀, 점검 삼아 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틀린 문제가 이렇게 이제 네 문제가 있는데, 자, 쌤이 그냥 곧바로 다이렉트로 1번부터 갑니다. 뭐, 1번, 뭐, 자, 1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뭐, 틀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거죠. 사이코죠, 사이코. 좀, 자, 갑니다. 이제 뭐, 쌤이 이제 뭐, 추춧돌이라고 하는 것이, 추춧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가옥에, 가옥을 짓는데 이용된 것은 바로 청동기 시대 이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석기 유적지에서는 이 추춧돌을 이용한 흔적이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정답이 4번이 나왔고요. 자, 그다음에 갑니다. 자, 2번 문제 정답률 살짝 좀 낮은데요. 살짝 좀 낮은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저희들이 이제 개수 고르는 문제를 많이 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2016년 1차까지는 아까 2017년 1차까지는 개수 고르는 문제가 한 문제 또는 두 문제씩 있었는데 2017년 2차, 2018년 1차 내리 계속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앞으로는 안 나오는 거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낼순 없고 이게 뭐 어차피 또 1년, 2년마다 또 출제하는 사람들이 바뀌면 이게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내진 않겠지만 과하게 내진 않겠지만 뭐 해당 한 문제 또는 뭐 해당 한 문제 정도는 개수 고르는 문제가 살짝 있을 수도 있다. 되겠죠? 자, 여러분, 갑니다. 2번 문제. 자, 2번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그다지 어렵지가 않죠? 자, 보시면, 자, 어떻습니까? 기억은 옳고요. 기억은 옳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이 니은이 지금 왜 틀린 거죠? 마가, 우가, 구가, 저가. 요거는 이제 고구려가 아니라 어딥니까? 그렇죠. 이제 고구려가 아니라 이거는 부여해서 이 대가들을 이렇게 부르는 게 바로, 마가, 우가, 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3화는 재정분리사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이건 뭐 맞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이제 그리고 리을. 자, 리을 이거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장난을 쳤죠. 이게 사실은 선비족인데, 요 선비족인데 이걸 가지고 뭐 음누니, 물길이니, 음누라고 장난친 사례가 한번 있고, 그다음 이제 물길로 장난친 사례가 한번 있고, 그다음 또 뭐 말갈로 장난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 리을은 전형적인 말장난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다음 이제 그리고 이제 미음. 자, 오늘날의 강원도 지방에 있었던 그 고대 국가, 초기 국가, 동해라고 하죠. 이 동해는 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 이제 호신풍습이 있었다. 호랑이를 제사 지내는
호랑이를 신으로 여겨서 제사 지내는, 요게 이제 우리 기본서에도 그 사례가 실려 있을 겁니다. 이런 호신 풍습이 있었다. 기출이 한번 된 적이 있죠. 그래서 지금 옳은 것은 기역, 디귿, 미음. 틀린 것은 니은, 을. 알겠죠?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68%라는 얘기는 조금 이제 틀린 사람들이 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 3번 문제는 뭐 다 잘 푸셨습니다. 자, 선생님이 대자 대비할 때 그 대비. 자, 요건 이제 불교식 이름이죠. 이제 동서대비원이란 이름을 쓰면 고려시대. 그 다음 이제 동서활인서, 사람을 살린다. 자, 동서활인서란 이름은 이제 조선의 유교국가니까 유교국가라서 이제 그런 명칭을 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동서활인서는 조선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서대비원이 동서활인서가 됐다가 이제 태종 때 동서활인서가 됐다가 세종 때 동서활인원이 됐다가 그 다음 이제 세조 때 다시 동서활인서가 됐죠. 뭐 그런 여러분들이 아주 이 복잡한 과정을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동서대비원은 고려. 그 다음 조선 초에 이게 이름이 동서활인서가 됐다.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자, 여러분 쉽게 정답이 나오겠네요. 됐죠? 자, 1번, 2번, 3번. 제2번은 쌤이 광종 때인지 아시라 그랬습니다. 제2번은 광종 때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 기양형을, 유배형을 받은 자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유형지에 도착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의 휴가를 줘서 부모상을 치룰 수 있겠다. 자,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문장인데, 자, 우리 공시에 자, 두 번, 세 번, 네 번 인용된 적이 있는 문장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 정답률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경덕왕이죠. 선생님이 9급에서는 신문왕을 잘 내지만 7급에서는, 7급 경간에서는 유난히 경덕왕을 시험을 잘 냅니다. 자, 요건 이제 경덕왕이죠. 그래서 이제 선택지 분석을 해보면 동그라미 1번은 원성왕, 동그라미 2번은 신문왕,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은 성덕왕,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4번은 경덕왕이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쌤 다 선택지가 다 분석이 됐는데 3번 선택지가 저는 성덕왕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요거는 이제 기상직 7급에 나온 지문이죠. 형광펜으로 색칠 하시고요. 자, 폐강 일대에다 수자리를 설치한 건 성덕왕. 그다음 이제 그리고 1호부터 50년 정도가 지나서 자, 8세기 후반에 선덕 여왕이 아니라 선덕 남자 선덕왕이라고 있어요. 남자 선덕왕이라고 있습니다. 요때 요게 정식 군진이 됐죠.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뭡니까? 폐강진입니다. 폐강진. 쌤이 폐강진은 되게 중요한 군진이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성덕왕 때 수자리가 선덕왕 때 폐강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 문제 정답률이 66%인데요. 자, 요거 좀 아쉽습니다. 가는, 요거는 뭡니까? 백제국 왕대비가 천명을 살다 돌아가셨다.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무령왕릉에 있는 지석이죠. 무령왕 부부의 무덤에 있는 지석입니다. 이건 뭐 쌤이 워낙 유명해서 제가 절대사료 특강하면서도 말씀드렸죠.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다. 무령왕릉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나는 뭡니까? 그렇죠. 대흥 보이죠. 대흥. 자, 그러니까 발의 세 번째 임금 문왕의 자 넷째 딸 정효공주 묘에 있는 묘지가 되겠습니다. 정효공주 묘지.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맞죠. 동그라미 2번이 맞고요. 동그라미 1번 왜 틀렸습니까? 송산리 7호분에는 그러니까 이제 송산리 6호분에는 송산리 6호분하고 송산리 7호분 있잖아요. 송산리 6호분이 있고 송산리 7호분이 있습니다. 이 송산리 1호분부터 5호분까지는 굴식 돌방무덤이지만 이 송산리 6호분과 7호분은 둘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이제 벽돌무덤이에요. 둘 다 벽돌무덤. 벽돌무덤인데 이게 또 재밌습니다. 벽돌무덤이라고 해서 반드시 벽화가 있냐, 반드시 벽화가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벽화가 있어요. 사신도 벽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벽화가 없어요. 무령왕릉, 이 송산이 7호분이 무령왕릉인데 이 무령왕릉엔 벽화가 없습니다. 알겠죠? 동남이 1번이 왜 틀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령왕릉은 벽돌 무덤이라고 해서, 자, 여러분, 남조 영향을 받은 무덤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령왕 부부의 관은 일본에서 보내온 적성으로 만든 관을, 적성으로 관을 짜놨죠. 아, 그러니까 금송으로 관을 짜놨죠. 금송. 금송하고 적송하고 장난칩니다. 일본에서 보내온, 외국에서 보내온 금송으로 무령왕 부부의 관을 짰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은 각저청, 쌍용청 이런 건 전부 이제 벽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굴식 돌방 무덤입니다. 근데 이제 정효공주묘는 굴식 돌방 무덤이 아니라 뭐죠? 그렇죠. 굴식 돌방 무덤.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전부 이 동그라미, 그러니까 5번 문제에 동그라미 3번과 동그라미 4번은 이게 전부 뭡니까? 3대 문왕의 둘째 딸. 자, 그렇죠? 자, 3대 문왕의 둘째 딸. 누구죠? 정, 해, 공주, 묘가 되겠습니다. 정해공주 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그 다음에 정해공주 묘를 육정산 고문이라고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정효공주 묘를 용두산 고문이라고 하죠. 용두산 고문. 알겠죠? 그거 여러분들이 헷갈리니까. 뭐 이거 근데 이런 게 헷갈리면 솔직히 경찰 시험 그러니까 시험 치면 안 됩니다. 아직 시험 칠 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런 게 헷갈리면 솔직히 아무리 잘해도 70점 넘기 어렵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이번에는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뭐 공부를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면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다 맞았다고 봐야죠. 가를 보시면 이제 가가 이게 바로 유명한 수선사. 그러니까 우리 들어봤죠? 수선사라고 이제 진울이 주도한 신앙결사가 있습니다. 중심 사찰은 순천 송강사죠. 이 가로, 그러니까 가는 이 수선사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승려는 누구겠습니까? 진울이죠, 진울. 진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뭡니까? 자, 나는 이게, 자, 뭐죠? 내외겸전입니다. 내외겸전. 외적인 거, 내적인 거, 두루 갖춰야 된다. 내외겸전. 자, 그럼 이제 내외겸전 하면 누구죠? 의천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고려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주제. 의천과 진울을 묻고 있는 거죠. 진울과 의천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갑니다. 동남이 1번. 해동천 태종을 창시한 건 누구죠? 의천이죠. 동남이 2번. 자, 역시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이제 누굽니까? 거꾸로 진울에 대한 설명이죠. 1번, 2번 서로 바뀌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동남이 3번이 정답이고, 동남이 4번에. 자, 거꾸로죠. 여기는 의천은 왕실이나 일부 귀족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 다음에 진울은 무신정권, 특히 최씨 무신정권의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이런 문제 틀리면 솔직히 맞을 문제 없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7번 문제. 자, 7번 문제 정답률이 61%다. 아슬아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작년에 지방직하고 작년 시험에 얘가 두 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안동권 씨 성화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사 시험에서 뭐 한능검에서 주로 많이 나오죠. 근데 우리 공시도 지금까지 몇 번 나왔어요. 이 안동권 씨 성화보는요, 현재 남아있는, 자, 우리나라의 족보 중에서 여러 가문의 족보들이 남아있는데 이 족보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족보예요. 이게 이제, 자, 성종 때 1476년이니까 성종 때 족보예요. 이 족보를 정리한 게 누구냐면 서거정이에요. 왜? 서거정이, 자, 안동권 씨 외손이거든. 이 성화보에 서거정 이름도 등장해요. 자, 사부님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전기 족보는 뭐라 그랬어? 이 성화보가 대표적인데 얘들은, 자,
만성보라 그랬죠. 만성보. 만 가지 성씨가 여기에 고루 등장한다는 거죠. 만성보. 왜? 전성기까지만 해도 부계 혈통 중심의 족보 편찬이 일반적이지 않았어. 족보에다가 사이나 외손자도 기재를 했기 때문에 여러 성씨들이 이 안동원씨 성화보에 등장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전성기까지만 해도 가부장적이다, 들가부장적이다. 이 족보 편찬이 들가부장적이에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3번 답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들이 1번을 읽으면서, 자, 제사를 모시는 아들에게 5분의 1 정도를 상속을 더해주면 이게 자녀 차등 상속이 아니죠. 이거는 제사 몫이고, 일반적으로 제사를 모시는 아들만 5분의 1 정도를 더 주었고 나머지 아들들, 아들, 딸들은 상속분이 같다는 것은 뭡니까? 조선전기의 일반적인 그 자녀 균분 상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번이 정답이죠. 그런데 봐봐요. 동그라미 3번. 자, 9대 성종 때 제가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하죠.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 9대 성종 때 이 제가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한 여자의 자손들은 이 사회진출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있죠. 이게 이, 자, 뭡니까? 이 안동원 씨 성화보가 등장하는 그 성종 무렵의 모습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자, 뭡니까?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3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번이나 4번 답친 사람들은 진짜 똥오줌 못 가리는 사람들이고, 2번이나 4번은 이제 조선기 모습이잖아. 그런데 동그라미 3번을 답친 사람들이 19%야. 한 20%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3번을 답쳤을까? 내가 봤을 때 간단해요. 1번을 보면서 자녀 균분 상속이라는 걸 못 떠오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들은 수업을 들을 때 영혼 없이 듣는단 말이야. 그냥 드립다 애운단 말이야. 이게 제사를 모시는 자손에게 5분의 1 정도를 더 주었다는 얘기가, 기본적으로 이건 자녀 균분 상속인데 그냥 이게 국어가 안 되는 거지. 국어가. 7번 틀린 사람들 진짜 졸라게 반성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8번. 뭐 8번 솔직히 뭐 이거 경찰 직렬 기출 지문이죠. 자, 이거 뭡니까? 네 번째 줄에 노비가 주인을 고발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에 옛신하와 장수들은 잇따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지문이 등장하면 누구겠어요? 고려 4대 광종이겠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뭐 조선왕 같으면, 솔직히 뭐 왕건을 강화한 뭐 세조나 태종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건 뭡니까? 고려시대라면 누구밖에 없어? 사실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건 광종밖에 없죠. 동그라미 1번 6대 성종, 동그라미 2번 태조왕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이 고려 말의 공민왕이죠. 딱딱 떨어지잖아.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정답률이 57%인데 하여간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러니까 2번 답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 2번 답친 사람이 22%인가 되는데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조전랑이 뭐 하는지 몰라. 내가 이조전랑이 뭐라 그랬어? 이조가 뭐 하는데야? 문관에 대한 인사전형을 하는 게 이조잖아. 알겠지? 이조 기능의 핵심 두 가지잖아. 인사와 공훈 아니야. 공훈이라고 하는 게 뭐야? 공로가 있는 자를 표창하고, 인사라고 하는 게 인사이동 몰라? 이조가 하는 게 이거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은 없다 그랬잖아. 이조의 오품 관리를 그러니까 뭡니까? 정랑. 육품 관리를 좌랑이라고 하는데 이 정랑과 좌랑을 합쳐서 전랑이라고 한단 말이야. 세 자리, 세 자리, 여섯 자리가 있다 그랬지. 이들은 자, 중하급 관원에 대한 인사 전형을 담당하고 있어. 그다음에 삼사선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청권이 있단 말이야. 후임자 천거권이 있단 말이야. 요직 중에 요직이 바로 이조전랑이란 말이야.
그러면 무반에 대한 인사를 담당하는 건 병조에서 하겠지. 그래서 병조에 있는 오품 정랑과 육품 좌랑이 이조전랑처럼 무반직에 대한 인사 전형을 담당한다 이거지. 동그라미 2번이 뭐가 이상하냐고. 동그라미 2번이 뭐가 이상하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결국 기출도 한 두 번 세 번 됐든 이걸 구별 못한다는 거지. 상참이 뭐고 윤대가 뭐고 내가 차대는 좀 어려우니까 저거는 7급용이라 그랬지만 아무리 9급 경찰 수준에서 아무리 몰라도 상참과 윤대는 구별하셔야지. 상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매일 여는 국무회의 같은 거야. 알겠죠? 우리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 임금과 신하들이, 자, 이런 뭡니까? 이게 고위관원들이 이제, 뭐 요즘 말하면 이제 국무회의 같은 거지. 이게 상참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윤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조선왕조 실록 보면, 자, 윤대에서 상께서 말씀하셨다. 뭐냐면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임금이 사정전에서 이제 뭐 5인 이내에 이 각 관서의 책임자급 관원들을 만나서 정책 보고를 듣고 정책 지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윤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4번은 상참을 뭐로 바꾸면 돼? 윤대로 바꾸면 되지. 상참을 윤대로 바꾸면 이 동그라미 4번 문장 딱 떨어지는 문장이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0번 문제 틀린 사람들이, 10번 문제가 민정문서 엄청 중요한 주제인데 이걸 틀린 사람이 세상에 있나? 아니, 너희들 민정문서에 주민의 이름이 등장해? 나이가 등장해? 아니, 민정문서 사료 해석 안 해주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혼 없이 졸라 애우는 거야. 아, 이런 문제 틀린 사람들 뭐야 도대체? 제정신이야? 동그라미 1번, 선생님, 이런 더럽게 기출된 적 있습니까? 있잖아. 경관 문제 아니야? 경관? 경관도 넓게 보면 이 당신들이 말한 우리 직렬 아니야? 우리 직렬? 아, 경관도 똑같은 데서 내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동그라미 1번이 경관 기출 지문이잖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선생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 민정문서 사계 촌락을 분석해보면 실제로 이 노비 인구가 전 인구의 한 6%밖에 안 돼요. 5% 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 삼국,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고대 사회, 중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노비호가 한 5% 6%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생산활동의 주된 담당계층이 노비라기보다는 일반 양인농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건 추론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연수위답, 촌주위답, 그 다음에 관모답, 이런 식으로 토지를 구분을 해놨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매년마다 증감사항은, 자, 뭡니까? 이게 뭐 토지에, 이게 이걸 실제로 해석해봐도 토지가 늘어나고 줄어들고는 그게 기록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에, 요건 이제 동그라미 4번은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슬쩍 던져준 거죠. 물론 기출 지문입니다. 이건 엄밀히 말하면 이게 수능 기출 지문이에요. 수능 기출 지문. 여기서 이제 이 문제 난이도를, 10번 문제가 정말 평범한 문제인데 이 문제 난이도를 살짝 높이기 위해서 동그라미 4번 지문을 툭 던져준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의외로 소나 말 할 때 이 말이, 자, 말의 수가 꽤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도 뭡니까? 이 국방력 증강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닐까? 이 소나 말을 왜 파악을 해둔 걸까? 민정문서에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유사시에 이 민정문서, 아니 그러니까 유사시에 전쟁이나 이런 유사시에 이런 소나 말도, 자, 뭡니까? 증발을 하려고 유사시에 파, 그러니까 이제 이걸 뭡니까? 평상시에 파악을 해 놓은 거죠. 이게 민정문서다. 당연히 정답이 1번인데 이걸 정답 3번 친 사람, 4번 친 사람들이 한 각각 18%, 17%씩 됩니다.
진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10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기출, 민정문서 기출이 매년 3문제, 4문제씩 되는데 졸라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자, 11번 문제. 제가 사실은 20문제 중에서 약간 변별력 차원에서 요거 살짝 어렵게 내 문제가 제가 11번과 19번이에요. 살짝 난이도, 나머지는 사실 저는 어려운 문제라고 낸 게 아니라, 자, 살짝 어렵게 낸 문제가 11번과 19번입니다. 근데 11번은 문제 푸는 스킬과 관련된 거죠.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황이 이제 이기 호발설입니다. 이는 기발이승 일도설이죠. 가를 보면 나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죠. 나를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솔직히 사상을 깊게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왠지 느낌이 이황 같은데 확신을 잘 못하겠죠. 근데 가를 보면 가는 확실히 이인지 알겠죠. 봐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주 만물의 근원은 기에 있으며 기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이러한 기의 작용에 의해서 내재하는 보편적 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 가 문장을 읽으면 상식적으로 이게 기발이승 일도설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 다음에 가와 나에서 뻔할 뻔자로 하나는 이황이고 하나는 이이고 이렇게 할 텐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이걸 그냥 탐구자를 냅두고 1, 2, 3, 4번 문제 선택지를 한번 옆에다가 써보라고.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뭐야? 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성악 집요함이야. 동그라미 2번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역시 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 3번 옆에다 뭐라고 써야 돼? 또 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동그라미 4번 옆에다 뭐라고 써야 되겠어? 그렇지. 이황이라고 써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이거는 탐구자료 몰라도 선택지 1, 2, 3, 4번만 그렇게 써봐도 이 정답 나오잖아. 소위 내가 이야기하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푸는 뭐야? 문제 푸는 스킬, 기본 아니야, 기본. 이걸 틀린 사람들이 절반이야, 절반. 이 맞은 사람 틀린 사람이 5대5야, 5대5. 그러니까 이걸 틀린 사람들은 그래, 이 11번 사료를 보면서 이황과 이, 뭐가 이게 호발설이고 뭐가 기발이승 일도설인지 뭐 솔직히 윤리사상 쪽 깊게 공부를 안 했으니까 틀릴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지. 하지만 1, 2, 3, 4번 선택지를 한번 써보란 말이야. 선택지를 써보면 이 문제는 정답이 3번일 수밖에 없어. 3번 말고는 다른 답이 정답은 하나잖아. 3번 말고는 다른 답이 성립할 수가 없단 말이야. 이건 문제. 그러니까 객관식 시험은 내가 뭐라 그랬지? 완벽하게 알고 푸는 거 아니라 그랬지. 이렇게 푸나 저렇게 푸나 정답이 나오면 그 새끼가 잘난 새끼란 말이야. 11번 문제 틀린 사람들은 졸라 반성하세요. 문제풀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야. 자, 그 다음에 12번. 12번 정답률이 72, 그러니까 69%면 뭐 얼추 맞을 사람들은 대충 다 맞았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에서 네 번째 줄, 자, 준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어. 준천사. 그러면 이게 청계천 준설 사업이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영조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될 거 아니야? 내를 청계천을 준설한다는 뜻 아니야. 국어 몰라? 국어? 한자, 뭐 선생님 한자라서 좀 어려운데요. 한자가 약한 사람은 한국사를 잘할 수가 없습니다. 준천사 하면 여기서 영조가 딱 떠올라야지. 이걸 보면서 한참 보면서 영조가 안 떠오르면 도대체 어떡하라고. 그 다음에 앞에 세종 때 청계천을 준설한 적이 있었는데 세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는 거의 300년이 지났잖아. 3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청계천이의
정기적으로 이렇게 막, 그러니까 정기적인 거 아니에요. 부정기적으로 막 범람을 하면서 토사가 그게 다 쓰여서,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와도 이 한양의 수도 한양에 뭡니까? 물이 불어가지고 한양 백성들이 이렇게 수재를 겪는단 말이지. 막 이재민이 발생하고 그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영조께서 야 이거 청계천 한번 파댕기자. 그래서 이제 영조 때 이 청계천 준설 사업이 되게 역사적인 사업이에요. 선생님 그 중요한 게 왜 시험에 잘 안 나옵니까? 이명박 개새끼 때문에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가 이제 이 청계천 이미지를 베려놓은 거 아니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명박 하면 이 사기 대마왕의 어떤 상징적 단어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영조가 청계천 준설 사업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는데 이명박 때문에 이 단어가 좀 오염돼가지고 출제자들이 좀 출제를 꺼려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동남이 1번 광해군이죠. 동남이 3번 정조죠. 동남이 4번 효종입니다. 나선적벌 효종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3번 72%의 정답률 뭐 웬만하면 다 맞았다는 얘기죠. 자 요거 자 객주 여각이 되겠습니다. 객주와 여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정답인데요. 동그라미 1번은 경강상인, 동그라미 2번은 송상, 동그라미 4번은 고민. 이렇게 똑똑똑 떨어집니다. 선택지 분석하면 똑똑똑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 살짝 장난친 건데 잘 피해 나가셨습니다. 이게 과구록에서 이 한전론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한전론과 박지원의 한전론이 약간 개념이 달라요. 박지원의 한전론은 상한선이죠. 근데 이게 한전론은 하한선이에요. 그러니까 이익은 한전론에서 영업전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업전. 영업전. 오,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세계사를 했는데 세계사에서는 세습할 수 있는 세습전을 영업전이라 부르던데요. 이익의 한전론에서 영업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익의 한전론에서 영업전은 자 매매할 수 없는 땅을 한 가게가 생계를 꾸려가는데 최저의 땅을 영업전이라 부르자. 영업전은 매매할 수 없다. 자 영업전의 매매를 국법으로 금한다는 거죠. 영업전 이외의 땅은 자유롭게 매매를 허락하자는 겁니다. 이게 이익의 한전론의 핵심이에요. 알겠죠? 동그라미 1번이 왜 틀린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자 서유구의 둔전론. 자, 서유구의 둔전론이 지금까지 기출이 두 번 됐죠. 기억납니까? 2016년 서울시 7급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서유구의 둔전론이 올해 지방직 9급인가에 나왔죠. 올해 지방직 9급인가에 두 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교과서 기본 문장이죠. 동남이 4번도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장. 목민심서는 지방행정에 관한 개혁방안. 경세유표는 중앙정치제도개혁에 대한 방안을 담고 있다. 그 다음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흠흠신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형벌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고 있다. 그런 정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사실은 저는 이 15번도 살짝 요거보다 정답률이 더 낮을 거라고 봤는데 이게 경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 이게 경찰 지문을 섞은 거잖아요. 경찰에 한번 동그라미 3번 가지고 장난친 적이 있었죠. 서거정의 피론잡기, 성현의 용재총화 요거 살짝 장난친 거죠. 살짝 바꿔주고 장난친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에 어수권의 폐관잡기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요거 16세기. 요게 이제 아마 명종연간일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 김시습의 금오신화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교과서 지문이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왔던 지문이죠. 경찰 직렬에 동그라미 3번 가지고 제대로 장난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의외로 아마 경찰에 기출된 거라 의외로 안 속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요건 이제 활빈당 강령이죠. 이 활빈당 강령은, 활빈당은 지금까지 제가 봤다니까, 9급에서는 활빈당 문제가 나온 적이 거의 없고요. 지금까지 활빈당 문제가 9급 경찰에서는
한 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근데 7급 경관에서는 이 활빈당이 단독 출제가 세 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활빈당이 사실은 7급 경찰에 많이 기출됐고 9급에서는 지금 한 번밖에 기출이 안 됐을 거예요. 활빈당 강령 대한 3인 논서를 말하는 것이죠. 1900년이라고 하는 연도도 되게 중요한 힌트입니다. 3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요거는 보안회죠. 보안회.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이건 활빈당이 아니라 영학당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영학당. 몰라도 돼요. 동그라미 2번은 뭐 선택지 분석 안 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4번은 이제 신민회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갑니다. 여기. 17번. 자, 17번은 뭐 우리 한국사에서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 사이토 총독이 발표한 이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는 문건입니다.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 자, 한국사의 절대사료 중에 절대사료입니다. 자, 뭐와 관련이 있죠? 1920년대 문화통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이 정답이고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4번은 1910년대 모습이죠. 1910년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은 중일전쟁 직후 1938년에 제3차 조선교육령이 제정이 됐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화통치와 관련이 있는 건 몇 번밖에 없어? 3번밖에 없죠. 됐습니까? 자, 선생님이 치안유지법은 절대연도라 그랬습니다. 1925년 절대연도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18번. 18번도 정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습니다. 이거 틀린 새끼들은 이제 물론 빨리 급하게 풀다 보니까 실수를 했을 수도 있죠. 자, 실전에서 실수 한 방이면 그냥 황천길 갑니다. 다시 6개월 준비해야 됩니다. 한국사에서 실전에서 다섯 과목 전체에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의 실수는 용납되지만 뭐 과목당 한 문제씩 실수했다. 이거 그냥 6개월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알겠죠? 18번 같은 거 틀린 사람들은 사실은 이걸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위장경시생입니다. 경찰준비생을 빙자해서 지금 노량진에 배회하면서 뭐 여자애들을 꼬시고 그 다음에 맨날 술 처먹으러 다니고 이 위장경시생입니다. 재정침 박힌 사람이 이 문제 틀릴 리가 없죠. 동그라미 2번은 뭐가 틀렸습니까? 한성조약이 아니라 텐진조약. 선생님, 동그라미 4번에 보은전투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있었답니다. 마지막 전투 보은전투라고 하는 게 있었답니다. 선생님, 이거 뭐 선생님 수업시간에 강조 안 했잖아요. 아우, 경찰 직렬 기출 문제입니다. 너그 직렬 기출 지문이라고.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번 틀린 사람들 졸라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야, 내가 네, 봐봐. 이거 PPT 기억 안 나? 어씨, PPT 막 찌그러졌네. 아씨, 순간적으로 안 다듬었더니까 이게 이쪽으로 몰려버렸네. Sorry. 조선공산당을 재건한 게 박헌영, 이승엽 등이잖아. 자, 그 다음에 자, 온건 좌익 세력을 대표하는 게 여운형이지. 이 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했던 이 여운형이 조선인민당을 조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남은 등이 조선신민당을 조직하죠. 물론 여운형이나 백남은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여기는 조선공산당이 주도하면서 조선인민당 일부 세력과 조선신민당 일부 세력을 통합해갖고 46년 8월 달에 이 남조선노동당이 자, 일명 우리가 이걸 남노당이라고 하죠. 남로당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조선 자, 뭐라고? 조선신민당이 아니라 조선인민당이죠. 조선인민당. 선생님, 너무 치사빤수한 거 아닙니까? 우리 공시의 세계가 이래. 특히 서울시하고 경찰이 말장난 많이 하고 지저분하잖아. 경찰이 그래도 많이 깔끔해진 겁니다. 많이 깔끔해졌지만 여전히 좀 이렇게 올드하고 지저분한 게 여전히 경찰 직렬에 꽤 남아있잖아. 틀린 사람들 졸라 반성하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건중 부위원장이었던 안재홍은 8월 30일 날
9월 2일 날 건준을 탈퇴하죠. 그리고 중도파 정당 국민당을 결성합니다. 요 질문 한 두 번쯤 나왔죠. 이 안재웅이 부르짖은 이념이 뭐라고? 신민족주의, 신민주주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8월 말쯤에 조선공산당이 건준에 가담하면서 이 건국준비위원회의 무게중심이 좌익쪽으로 확 쏠리죠. 그래서 박한영 등은 이 건준을 어떻게 했다고? 자, 조선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인민정부 형태로 개편을 했죠. 들어봤죠? 동그라미 3번 맞는 얘기고요. 동그라미 4번. 유명한 얘기잖아. 이 건국준비위원회에 누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송진우, 김성수 등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송진우, 김성수 등은 자, 이 건준이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자 이걸 격렬하게 비판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게 됩니다. 알겠죠? 한국민주당을 결성하게 되죠. 뭐가 문제냐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 자, 19번 틀린 사람들. 솔직히 저는 객관적으로 어려워서 이걸 킬러 문제로 살짝 던져준 건데 체계적으로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들은 19번 문제 틀릴 리가 없거든. 9급에서도 9급, 국가직 9급에 이 문제가 정통으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 바로 그것도 작년, 재작년에. 19번 틀린 사람들을 깊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뭐 20번은 뭐 정답률 76%면 자, 맞을 문제 다 맞았죠. 자, 그래서 이제 1973년에 자, 기억 6.23 특별선언. 자, 그래서 기억이 제일 앞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988년 사부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자, 노태우 대통령이 자, 남북 관계와 남북 관계의 비전. 자, 북방 외교에 대한 비전 이런 걸 제시한 게 바로 77 선언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91년 자, 역시 노태우 대통령이죠. 자, 여러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한 게 이게 91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14선언이 채택됐죠. 14선언이 채택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순서 나열은 자, 뭐 사실 뭐 9급 경찰 수준에서 요 정도 순서 나열 문제는 사실은 애교죠. 이런 문제 틀린 사람들은 실수면 물론 실수라도 비판받아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를 몰라서 틀렸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자 이게 우리 공시 우리 경찰 시험을 무시하는 겁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쌤하고 1회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자 남경 자 여러분 1년 이상 남경 준비하신 분들은 앞으로 10회 평균 얼마를 목표로 잡아라? 90점을 목표로 잡아라. 그 다음에 여경 준비하시는 분들은 10회 평균 목표 95점을 목표로 잡아라.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초시생들 1년 이하의 초시 남경은 85점 평균 85점을 자, 목표로 잡아라. 알겠죠? 물론 꼭 목표가 달성되는 건 아니지만 목표를 그렇게 잡고 한번 도전해 보시라는 거죠. 자, 1회 해설 강의 분석 강의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